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달을 끝으로 직을 사임한다고 밝혔습니다. 20개월 정도 하면 내 소임은 다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얼마 전에 대통령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 실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교체설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다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등에 따라 최근 여권 전반의 인적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물러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후임 비서실장에는 이관섭 정책실장이 임명됐습니다. 정책실장 임명 불과 한 달 만에 비서실장으로 이동하는 건데 대통령실 쇄신과 함께 업무 연속성을 고려한 인사로 풀이됩니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시는 바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정책실장과 국가안보실장에는 성태훈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와 장우진 외교부 1차관이 각각 발탁됐습니다. 1970년생인 성태훈 실장은 젊은 인재를 중용하려는 윤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책 역량을 강조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연령대가 비슷해 당정 소통의 적임자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한국 경제, 한국 사회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도약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일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실장급 전원 교체로 대통령실 2기 개편은 마무리됐습니다.